반갑습니다. 정철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잘 정리정돈된 환경에서 계시나요? 아니면은 아주 어수선한 상태로 마음속에는 얼른 치워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창피하네 라고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 빈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내 마음의 창고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또 내 마음의 창고는 잘 정돈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의 창고 한 구석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데 내 욕심으로 버리지 못하는 건 없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더 인류사회를 밝게 하는 것은 없나요? 물건만 정리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리정돈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새로운 정리정돈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물건이 정돈되어야 정보가 정돈되고 정보가 정돈되어야 마음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심하게 돼서 사고가 나게 되고 크레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방심한 결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TIM 3.5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TIM이라는 것은 T는 Thinks, I는 Information, M은 Mind로 구분해서 3.5에서를 실시해야 된다는 방법론입니다. 경영의 핵심의 기본은 Back to the Basic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본의 출발점이 바로 TIM 3.5S입니다. 3정이라는 것은 정품을 정위치에 정량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S는 물건 중심으로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원래 일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어 첫 글자 S를 따서 OS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T는 물건 즉 생스를 의미하며 캐비넷, 수납함, 공장 내 설비, 직공구 또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싱크대 위에 그릇이라든가 옷장의 옷들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I는 정보 즉 인포메이션을 의미하고 문서, PC 파일, 메일 등의 정보를 정리정돈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정보들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M은 마인드를 의미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비교의식, 불평, 불만 등을 정리해서 감사, 칭찬, 긍정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마인드 내 마음의 창고를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의식이 바로 마인드의 정리정돈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잡념들을 드러내가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요? 내 마음 상태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드러내서 정리해보면은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를 구분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요. 전진할지 후퇴할지 머무를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과 분노를 구별해야 합니다. 나만 다르다는 특권의식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지요.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분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유쾌한지 불쾌한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불쾌함을 정리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실과 생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실에서 분리해내면은 내가
화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적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 일기를 적을 때 내 마음의 창고에서 버려야 할 세 가지를 꼭 끄집어내서 글로 적어서 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의 창고를 잘 관찰해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꿈을 이루게 하고 행복을 정복시키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음 정리하는 방법을 선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과 좋은 관계가 정복되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